다음에 그리고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아 잠깐만 이래 놓고 치워버리자. 어 이래 놓고 어 치워버려 치워버려. 아 나 엄청 어렵게 생각했어. 난 난이도 여기 미치는 줄 알았어. 나는 다음보다 더 어렵대 여기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개 어려운 데인 줄 알았어요. 엄청 어려운 데인 줄 알았어. 이제 이거를 대충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 실도 보충. 좋았어. 어? 뭐지? 뭐 하는 거지? 뭐야? 문이 열렸는데? 이렇게 해서 어. 아니. 됐다. 안 되네. 이게 순서가 아닌가 보다. 이것도 이게 뭐 코드를 꽂으라는 건지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왜 있는 거지? 여기 줄이 도대체? 아! 이렇게 해서, 아! 어, 잠깐만. 그렇게 한다 쳐도? 잠깐만. 아, 그런다, 안 되는데, 이게? 아, 잠깐만.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줄을 먼저 묶고 가서 줄을 묶어. 이 상태에서 아 오케이 깼네. 깼어. 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네. 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거기를 반동으로 넘어가나 봐. 실이 더 이상 안 돼. 이건가 봐. 이거네. 어 뭐야. 아 뭐야 죽었어. 왜? 뭐야. 아 좀 이렇게 떨어져도 안 죽어도 안 죽어서 나는 살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감 잡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감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헛, 자, 헛! 여기를 안전하게 끈에 묶어가죠. 아주 안전하게. 천천하게, 천천히. 좋아. 아까보다 더 많이 내려가지네. 오케이. 헛!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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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까 더 안 가지더라고. 내가 잘못 눌렀나 보다. 됐어요. 가자 빨개야. 어, 올라가고. 탑승. 어, 머리 만질 뻔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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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타야 된다. 아 저거를. 어 미치. 아 진짜 머리를 맞았네. 기다려 기다리면 나. 아 미친. 아 먼저 가있죠. 어 먼저 가있죠. 먼저 좀 가있죠. 오케이. 어, 어 뭐야 뭐야. 꺼져. 야 꺼져 꺼져 꺼져. 겹쳐. 겹치면 안돼. 겹치면 안된다고. 자 여기서 이제 가는거예요. 아마 이 끝에서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갑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지만. 어 뭐죠? 뭐야 저 뭐야. 어딜 어떻게 뛰어. 아 아 아 개어이.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왼쪽으로. 야 하나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해 봤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가네 가. 됐어. 거기서 어디를 가야 되지? 뭐야 뭐야 뭐야. 이건 진짜 어떻게 가지? 뭐야 이거 진짜 어떻게 가? 어 잠깐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자. 저 어떻게 가는 거지? 안 돼! 아, 야, 맨 오른쪽에 있어야겠네. 맨 오른쪽에. 어, 깜짝이야. 저기서도 막 떨어지는데. 아 저기 끈이 있네. 저 끈을 자꾸 어떻게 가라는 거지? 설마 저 사이로? 아, 뭐, 야 뭐냐? 뭐지? 아, 아 이거 뭐 누르는 게 있었구나. 아, 아, 저거를 잡아오는 건가? 안 돼!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난이도 오졌네. 네, 여기까지는 하는데. 아, 오케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목숨 걸고 땡겨, 목숨 걸고! 목숨, 아유. 목숨 걸고 땡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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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았어.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오케이. 아니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어, 놀래라. 가자, 가자, 가자.
나 깜놀. 낚시 성공. 놀랬어요. 가자. 이러면 이제 끝났죠?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잠깐만, 야, 야, 야! 이거. 나 바보네. 가지고 온 거에다 끈을 묶어서 가면 됐네. 다시. 가지고 온 거에다 끈을 묶어서 가야 되나봐. 이걸 갖고 오고. 아니야! 씨! 이거 좀 사기네. 갖고 와. 완전 일로 밀어 넣고.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끈을 묶어. 묶은 다음에, 이제 첩보 시리즈 가는 거죠? 좋아요. 좀만 더 줄래려. 그렇지. 각도 나와. 샷 좋아. 오케이, 이거! 됐어. 이게 세이브니까 막 가죠. 이제 세이브니까 막 가도 돼. 죽어도 상관없어. 이제 막 가는 거야. 우와, 난 세이브와 모든 실을 다 손에 쥔 구슬동자가 아닌 구실동자다. 가자. 나 뭐냐, 넘어가면 되나요? 아이고. 먹미. 트렁크 안으로. 오케이. 잠깐만. 자, 뭔가 되게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아닌가 봐. 뭐 긴박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긴박한 상황이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안 되네. 어떻게 가냐? 잠깐만. 아니 폐차가 되는데? 열고 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지? 여기로는 아예 갈 수 없어. 혹시 뭐 이런 건가? 이런 또 꼼수를 또 여기다 안에 쳐넣어놨네. 오케이, 스탑. 됐어요. 뭐지? 실뭉치가 더 이상 없는데? 저거 아닌가? 저거네. 배치 찾았네요. 배치 찾았어.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에 땡겨줄 줄이야. 안 돼! 반쪽 하트샷. 여기서 할머니 남편이 원전 사고를 당한다네요. 반대쪽 하트를 찾으러 가나? 샤오랑님 초콜릿 20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열심히 할게요. Lost, I think, 이메비털린. 뭐라고 쓴 거지 저거에? Come to an end. Someday the
machine stops running. We can share. 그 다음은 영어 모르겠어요. For a while. But 갈긴 글씨 못 읽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 할머니 아버지님께서 근데 개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테니스 공을 갖고 있죠? 그 테니스 공으로 때린 거예요, 개를. 때린 게 아니네요. 놀아주다가 개랑 그리고 그 개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투잡을 뛰고 자동차를 고쳤는데 자동차 안에 낑겼던 거죠. 그쵸? 어, 그런가 보네요. 맞나 보네요. 그래서 아까 실뭉치가 낑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랬지만 결국 병원비가 없어서 할아버진 돌아가셨답니다. 오늘의 교훈은 뭐다? 돈을 벌었다. 할아버지가 원전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까 간르미님께서 입원까지 하셨는데 돌아가셨으면 돈이 없었나 본데 진짜? 약간 얼굴 상태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으셨는데 돌아가실만한 그런 꿈은 아니었는데 야 나는 몰랐네 요양병원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쓸 수 있는 곳이었더라 내가 요양병원에 봉사활동 갔는데 거기에 진짜 정말로 거기 있잖아 막 교장선생님 부인도 계시고 뭐 엄청 막 그 막 굉장히 건물이 커요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분도 이제 계시는데 치매 할머니 친할아버지 치매 할아버지 계시는데 거기 함부로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심지어 개인당 입맛이 다 달라요 음식이 다 달라요 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요양병원도 진짜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 내가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거야 자 마지막 입세편 마지막 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거의 요양원이라 불렀던 것 같은데 좀 다른 데인가 정확히 지금 몇 년 전에 갔다가 좀 기억이 안 나 털 이제 실뭉치도 빨개도 지쳤다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좀만 힘내자 어우 겨울이 아주 그냥 겨울 폭풍이 오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에베레스트 봤나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보면 그게 실화 배경이래요 근데 이로 가 어우 쉣 어 영화 스포했네 아 이걸로 이렇게?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어? 뭐하는거지? 아 이렇게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뒤로 숨나? 어 미친 뭐 잠깐만 야 아니 앞에 물건이 있는데 근데 이번 편이 훨씬 덜 어렵다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안 날아가려고 이걸 잡나보다 아 그렇구나 간단했네 되게 아 그러네 안 날아가려고 잡는 거였네 이번 편이 전편에 비해서 더 쉽다고 하니까 마지막 미션은 최대한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방금 무덤을 봤는데 할아버지의 무덤인가? 마지막 하트를 찾아올 것 같아 왠지 그러려면 얘가 설마 할아버지를 부활시키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겠지? 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뭐지? 아 됐다. 흔드니까 부러지네. 가자. 어. 뭐지? 아. 어, 됐어. 빨리. 오. 가자. 이거는 빨리 먹튀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먹튀 가게 먹튀. 잠깐만. 아니 올라가면 안 돼. 됐어. 떨어지네 실뭉치가. 가자. 눈보라 이펙트 때문에 폭풍 버퍼링이 PC? 어떡하냐? 좀만 참으세요. 버퍼 안 걸릴 것 같은데. 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 이거 진짜 에베레스트랑 똑같네. 여기서 실을 묶어서 안 떨어지게끔 하는 거네.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날아가도 여기까지만 날아가도 개 많이 날아가네. 씨. 내가 생각했던 건 시나리오는 이게 아닌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나 봐. 어찌됐든 저기다 묶었으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돼! 아, 뭐야, 죽어! 죽잖아. 이러면 뭔지 알았다. 이건 뭔지 알았다. 이게 뭔지 알았다. 끌고 가다가 저걸 잡네. 어, 이해했다, 이해했어. 여기 샤. 한번 잡아, 한번 잡아. 아, 잠깐만, 야! 야, 이거 들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얘를 올려. 나 근데 제발. 제발! 야, 이거 버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가치가 떨어졌어. 더 이상의 가치는 없어. 어, 눈보라 장난 아니다. 어, 나 추워서 얼었어. 추워서 얼어서 못 가. 아, 저게 무조건 필요하네. 와, 이러면 결국 이걸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긴데. 타이밍 잘 보면서 가야겠네. 잠깐만, 이거 내가 밑에서 이렇게 있고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어려워.
하다 보면 되는 건가 이게? 됐다. 안 돼! 될 것 같다. 이제 될것 같아. 오케이. 됐겠다. 이젠 충분하다. 이젠 충분해. 됐어. 됐네. 아. 애초에 저거 필요 없네, 저거. 가자.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갔다네요. 잠깐만. 추워서 움직여지지가 않아. 제발. 됐어. 어떡하지? 가자. 좀만 나. 됐어. 나 어떡하지? 이걸 더 가는 거야. 제발 좀만 나. 그렇지. 나왔어.